입니다. 고양 오리온과 원주 DB의 경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반전 이 선수의 활약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로드 벤슨 선수인데요. 자, 전반전 무려 12득점, 13리바운드를 보여줬습니다. 네, 초반이었죠? 네. 안쪽에서 연결, 특히나 이제 공격 리바운드 개수가 인상적인데요. 13개의 리바운드 중에 9개가 공격 리바운드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좀 팀의 세컨 찬스에 의한 득점도 많아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벤슨 선수가 뭐 체력적인 뭐 와서 초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린 선수하고 스타일이 좀 비슷하거든요. 네. 네. 높이로 네. 오펜스와 또 디펜스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자유자재로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좀 로드 벤슨 선수의 고질적인 뭐 유일한 또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유투에 대한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됐다. 이상현 네. 해설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일단 두 개 던져서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자이트 좋아요. 네. 좋은데 벤슨 선수가 조금 흥분하고 또 지금 그런데 심판하고도 문제도 좀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네. 근데 지금 잘 하고 있네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떤 KBL 무대에 대한 적응 완료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국내 선수는 지금 베스트 5에 나왔던 선수들이 좀 뛰고 있고요. 네. 거기에 추가로 이제 버튼 선수가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시나 오리온도 마찬가지로 스펜서 선수 투입이 됐습니다. 두경민 석점 정확했습니다. 2쿼터의 마지막 그리고 3쿼터의 시작을 알립니다. 3쿼터 초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네. 최진수 이원태 버튼 선수가 막아주고 있고요. 두경민과 스펜서의 맞대결. 스펜서 베이스라인 타고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패스 연결. 볼 흘렀고요. 허일영 2초 1초 미들레인지 점퍼 정확했습니다. 네, 허일영 선수는 뭐 슛 던지면 꼭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높은 성공률을 초반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우 김경민 선수와의 경합 과정에서 김진유가 쓰러졌어요. 김경민 선수가 당했죠. 네. 근데 이제 몸을 쓰는데 이게 좀 팔을 썼어요. 밀었어요. 네. 오른팔을 썼죠. 공격자 파울 두경민. 김영훈 선수가 지금 수비를 하고 있는데 파울이 3개예요. 네, 스핀 무브를 보여주는 김진유. 바깥쪽으로 허일영. 네. 석점 가는데요. 정확했어요, 허일영. 정확하죠. 지금 후반 들어서 연속 5득점을 해주네요. 오리온의 오늘 경기 첫 번째 석점이 3쿼터에 들어서 나왔습니다. 김진유 빠르게 넘어갑니다. 최진수에게 볼 흘렸어요. 패스를 줍니다. 접촉이 있었군요. 15번 선수. 네. 앞서 이 벗겨내는 스피 무브가 결국에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렇게 선수. 그 오리온에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허일영 선수. 어렵게 고향 오리온이 석점슛 처음으로 성공시켰는데 오늘 결국 9개를 던져서 1개를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도 지금 3점 슛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그만큼 찬스가 안 난다는 거죠. 그렇죠. 작전 시간이 요청이 됐고요. 자, 일단 두 팀 간의 경기는 원주 DB가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칭 스태프와 이상범 감독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3쿼터 들어서 시작하자마자의 어떤 분위기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듯한 표정이 되겠고요. 지금 연속으로 지금 득점을 좀 허용을 했기 때문에 한 타임 쉬어가는 것도 괜찮죠. 네. 어린이 치어리더 응원단이 오늘 또 나와서 또 수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범 감독입니다. 어차피 승부를 4쿼터 나니까 자 나머지가 그렇게 해야 하라고 경민이가 그거 지시하면서 들라고 자 일단은 뭐 많은 이야기를 건네진 않았어요. 선수들을 골고루 기용을 했고 네. 오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골고루 고용을 했고 지금 4쿼터에 승부가 난다는 거 보면 좀 어느 정도 가자 그리고 또 뭐 제공권도 얘기를 했겠죠. 네. 네.
결국에는 서둘지 말고 지금 이제 쿼터를 잘 이어가자는 어떤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39대 33, 6점 차 추격. 허일영 선수의 고향 오리온 오늘 첫 번째 석점이 3쿼터에 나오면서 6점 차까지 추격했습니다. 작전 시간 요청 이후에 일단은 어떤 공격을 펼칠까요? 자, 지금 버튼 선수가 지금 리바운드 파울이 3개예요. 네. 네. 조심해야 돼요. 많아지면. 네. 김진. 맥클린. 맥클린 왼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다툼. 자, 마지막은 지금 구경민 선수를 맞고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네. 자, 지금 보면 뭐 외곽 찬스보다는 안쪽으로 맥클린 선수가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걸 봤는데 구경민 선수 맞았네. 네, 네. 김준우가 안쪽으로 안쪽 스펜서 블락이 걸리는데요. 피스를 흘립니다. 아, 타임을 잘 맞췄는데 이 손을 쳤어요. 손목을. 그렇군요. 네. 자, 이 장면에서는 유성호 선수. 네. 본인도 자, 김태웅 선수. 네, 김태웅 선수. 김태웅 선수 본인도 굉장히 좀 아쉬울 수가 있겠군요. 네. 김태웅 선수의 첫 번째 반칙이었고요. 스펜서 선수입니다. 어, 스펜서 선수가 오늘 득점이 좀 저조하네요. 네. 그 전에 두 경기는 19득점, 평균 19득점을 했거든요. 그렇죠. 경기 모두 19득점씩을 네. 올려줬는데 오늘은 4점째네요. 네. 네. 자유투 4개 시도 중에 2개 성공을 했습니다. 3점 2개 던져서 하나도 안 들어갔고요. 그렇죠. 자, 스펜서 선수가 약간 착각을 했고요. 김태웅이 던집니다. 김태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허일영. 두어릭 스펜서 패스가 걸렸어요. 턴오버가 나옵니다. 아웃넘버 상황. 두경민의 환상적인 패스. 왼손 레이어. 네. 그러니까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 속공을 주게 되면은 계속 지금 플레이가 안 좋아지거든요. 이제 백코트라든가 앞선에서 저렇게 뭐 에러를 하게 되면 좀 뭐 답이 없어요. 그렇죠. 네. 속공 당할 수밖에 없다. 패스를 올립니다. 두경민 선수. 진짜 항상 얘기하는 거 보면 오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1, 2쿼터 보지 않습니까? 3쿼터 지금 뭐 2분 좀 넘게 봤는데 네. 파울이 없어요. 파울이 항상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원주 DB 같은 경우는 좀 간당간당하게 아주 파울 관리를 잘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타이트한 수비가 필요하다고 그렇죠. 할 수가 있겠네요. DB 네. 같은 경우는 좀 파울이 좀 좀 적절히 써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김진유 선수의 레이업 득점이 나왔고요. 항상 쿼터 마무리가 되는 시점을 보면은 팀 반칙이 한 두 개 정도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네. 바깥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뭐 지금 뭐 시간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뭐 파울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3쿼터에. 교체를 준비하죠. 자, 일단 이지훈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김영웅 선수 빠져나가고요. 고향 오리온도 김진유 선수를 교체해줍니다. 그러면서 김강선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자, 연결인데 자, 지금 완전히 잡았어야죠. 놓치고 네. 막았어요. 그리고 원앤 슬램다. 자, 분위기를 좀 끌어오네요. 상대에게 완벽한 어시스트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41대 38 거의 다 따라간 고향 오리온. 로드 벤슨 두 선수 사이에서 패스를 올립니다. 스펜서 선수죠. 앞선 장면인데요. 네. 버넌 맥클린. 자, 김주성 선수 왔네요. 김주성 선수가 들어가는군요. 네. 아, 이게 좀 연습을 했을 텐데. 네. 지금도 사실 굉장히 위험했고요. 네, 불안불안하네. 그렇죠. 8초 김주성 역사를 써내려가는 김주성 선수. 티빈 씨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다툼 손을 뻗었지만 손을 맞고 나갑니다. 아, 2년 전 3년 전에는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김주성 선수와 이 벤츠 선수가 양쪽에 서 있으면 네. 주거니 받거니 리바운드가 공부 산성을 네, 그렇죠. 만들었던 두 선수 윤호영 선수까지 있어.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뭐
저 버튼 선수하고 스펜 선수가 조금 부진하네요. 네. 도어릭 스펜서. 스펜서 투 스텝 올라가는데 들어가지 않았고요. 어렵게 어렵게 라인 근처에서 살려냈습니다. 두경민 넘어갑니다. 자, 볼이 뜨거워요. 두 선수에게 충돌. 패스를 올립니다. 볼을 보고 뛰었어야 되고 두경민 선수가 또 좀 급하게 줬고요. 자, 이런 거는 석공으로 마무리를 했어야죠. 네. 김강선 선수도 수비 잘했어요. 네, 이런 걸 잘 잡아줬고. 이준 선수가 패스를 올린 장면과 함께 또 교체가 됐습니다. 서민수 선수가 투입됐고요. 자, 지금 팀 파울이죠. 네. 또 뭐 원주 DB는 또 일찍 걸렸네요. 아, 지금 6분 13초가 남은 상황에서 팀 반칙 걸렸어요. 김강선 선수입니다. 철투일구 성공. 김강선 선수도 뭐 오리온에서 오래 있었고요. 또 좀 고참으로서 또 팀이 어려울 때 열심히 또 디펜스와 또 여러 가지를 또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포인트 가드까지 보고 있거든요. 네. 수비수도 하고요. 지금 두경민 선수를 지금 전담 마크로 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스펜서 선수가 쳐내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다 따라왔죠? 한 점 차까지 네. 추격했습니다. 어련히 후반에 조금 부진을 했었는데 요 전전 경기 다 많이 따라왔습니다. 서민수가 두경민에게 김주성 이어봤습니다. 반대편 코트를 가로지르는 패스 주고받죠. 블락샷 스틸까지 아웃넘버 상황 만들어집니다. 허일려 올라가는데요. 반칙 그 이전 장면에서 반칙이 불려집니다. 네. 맥클린의 덩크슛은 인정이 안 됐고요. 네, 네, 자이토 두 개 얻었습니다. 하지만 허슬 플레이를 보여주는 버논 맥클린 선수입니다. 여기서 블락샷. 이게 이제 패스가 앞선에서 저렇게 좀 그 실책을 하게 되면 좀 어려워요. 네. 네. 만약에 이게 반칙이 불려지지 않았더라면 버논 맥클린 선수 정말 뭐 슈퍼 플레이가 나올 뻔했네요. 두경민 선수를 교체해 줍니다. 디온테 버튼 선수 투입됩니다. 동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 고양 오리온. 1구 실패. 아니 3점 슛이 그렇게 좋은 선수가 자유투가 안 들어가네요. 오늘 고양 오리온은 자유투 10개 던져서 5개 성공 50%입니다. 점점 선수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자기 루틴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버릇이라든가 또 루틴을 다 해서 그거대로 좀 해야 됩니다. 프로 선수라면 그런 걸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뭐 특이한 경기에는 자유투 성공률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는데 중요하죠. 네, 동점 상황입니다. 디온테 버튼 나오자마자 플로터 성공. 10개 하네요. 앞서 나가는 원주 DB입니다. 김건선 최준수에게 어렵게 어렵게 겹치는 모습이었고요. 버논 맥클린 지금 스펜서 선수를 찾고 있는데 타이탄 수비가 있었습니다. 자, 팀파울 조심하고요. DB는 5초 4초 춤을 추는 두어릭 스펜서 선수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 리바운드 블락샷 빠르게 넘어갑니다. 원주 DB 반대편에 서민수가 있고요. 김태웅 직접 가죠.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다툼 고양 오리온이 따냅니다. 이제 반대로 고양 오리온의 공격 숫자가 많습니다. 비어있습니다. 최준수 가는데요. 4점 슛 들어갔어요. 아, 전 최준수 선수도 오래간만에 들어갔죠. 자, 지금 슛을 마무리하고 김태웅 선수가 복귀를 하지 못하면서 쓰러져 있는 모습이 있었고요. 김태웅 선수가 조금 무리해서 올라갔어요. 이온태 버튼 멈춰서서 슛이 짧았어요. 리바운드 김주성. 네. 김주성이 올라갑니다. 자, 김주성 선수 아주 중요한 거 했네요. 아, 네. 타이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앞서 나가는 점수를 만들어주는 김주성 선수의 공격 리바운드와 득점이었습니다. 올라가죠. 버넌 맥클린 걸렸어요. 자, 맥클린 선수가 이제 오른쪽 그거 다 알아요. 디온테 벤튼 직접 가는 과정에서 반칙. 자, 이투죠. 슛 동작에서 반칙이 있었습니다. 어린 선수인 디온테 버튼 선수
자, 김주성 선수 득점 2위와는 10점 차이네요. 그렇죠. 네, 통산 10득점을 기록하면 이제 동률이 되고요. 네, 그렇죠. 네. 하나씩 하나씩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좀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주 DB의 디온테 버튼 선수입니다. 오늘 4득점 3리바운드 3개 어시스트 블록슛을 3개를 기록했습니다. 차이 들고 들어갑니다. 아, 몸이 당당하네요. 네. 근데 선수 그 버튼 선수가 대학 때만 게임을 뛰어봤고 지금 이제 KBL에 처음 왔으니까 한 1라운드 정도 지나면 아마 괜찮을 거예요. 굉장히 그 여유도 있고, 네. 또 몸을 또 쓸 줄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잘할 것 같습니다. 1994년생 어린 선수. 94년생. 네, 94년생입니다. 네. 로드 벤슨이 84년생이니까요. 10살 차이 콤비예요, 지금. 도어릭 스펜서. 스펜서의 점프슛. 네. 김주성을 앞에 두고 2득점. 스펜서 선수 이제 득점해주네요. 네. 스펜서도 득점포 가동하는군요. 자, 디온테 버튼 선수가 어렵게 잡았고요. 왼손 올라가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금 무리가 있었어요. 고양 오리온. 허일영. 김강선. 버논 맥클린. 김주성 막아 세웁니다. 베이스라인 돌파 시도 과정. 반칙. 아, 예. 팀 파울인데요. 그렇죠. 네, 그 김주성 선수는 좀 팔을 썼어요. 좀. 네, 몸을 좀 막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예. 팔을, 예. 그렇죠. 팀 반칙에 일찌감치 걸려있는 원주 DB입니다. 자, 이게 오리온도 지금 2연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기회입니다. 버논 맥클린 선수의 첫 번째 자유투 시도 들어갑니다. 네, 맥클린 선수 뭐 득점 많이 해주고 있고요. 17득점 11리바운드. 네. 버논 맥클린도 더블더블을 이미 달성했고요. 그렇죠. 2구 역시 성공. 오리온의 자유투 성공률을 높여줍니다. 61%와 62% 이제 거의 비슷해졌고요. 디온테 버튼 자신감 있게 올라가는군요. 아, 브루토가 굉장히 정확하네요. 네. 왼손잡이 디온테 버튼 선수의 플러터였고요. 잡자마자 올라갔고요. 팔업 덩크 실패. 버논 맥클린 바깥쪽으로. 도어릭 스펜서 점퍼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헤드 선수의 지금 헤어밴드가 벗겨졌죠. 네. 돌아오는데 약간 시간이 걸렸습니다. 초성모 선수, 김주성, 바깥쪽에 서민수. 최성모가 패스를 넣어줍니다. 김주성에게 펌핑 페이크. 김주성 왼손 올려놓습니다. 여기가 있죠 뭐. 자, 오리온도 지금 잘 되는 거. 또 문태정 선수의 또 시원한 3점 슛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김강선 갑니다. 네. 김강선이 비어있어요. 네, 수비에서 좀 손발이 안 맞는 게 좀 보이네요. 도망가면 따라가는 그 장면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3쿼터 득점이 사실 앞선 두 경기 계속해서 뒤졌던 오리온인데 오늘은 현재 다릅니다. 22-14. 김주성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반칙이에요. 아, 문태종의 반칙. 김주성 선수 슛 던지고 착지할 때 문태종 선수와 좀 접촉이 있었어요. 고양 오리온 문태종 선수의 오늘 경기 첫 번째 반칙이 이 장면에서. 네, 여기서 조금 닿았어요. 이후 장면. 네. 그러니까 이제 슛을 던지면서 앞으로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공간을 좀 생각을 하고선 좀 수비를 해야 돼요. 자유투 1구 정확합니다. 또 지금 3쿼터에는 김수성 선수가 득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네. 어려울 때 나와서 지금 현재 5득점 해주고 있고요. 6득점째. 6득점이면 자, 이거 들어가면 7득점이죠. 네. 자, 지금 추승용 감독의 득점과 5점 차이네요. 5점 차이예요. 네, 지금. 네. 통산 득점 기록 현재 3위를 달리고 있는 김주성 선수인데 2위 추승용 감독과의 기록이
5점으로 줄었습니다. 휘슬이 울렸고요. 잘하면 오늘 뭐 가능할 수도 있죠. 통상 2위로 올라설 수 있겠네요. 네. 자, 지금 원주디비는 팀 반칙 걸려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반칙이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좀 오리온이 네. 좀 잘하고 있는 게 지금 파울을 잘 얻고 있어요. 그리고 좀 점점 파울들이 많아져가고 있어요. 좀 두경민 선수가 게임을 많이 뛰지도 못했는데 파울이 4개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버튼 선수 파울 3개, 김용훈 선수 파울 3개고요. 스펜서 두 개 모두 성공. 네. 53대 52. 김도수 선수 투입되는군요. 허희령 선수 빠집니다. 원주 DB. 네. 지금 지역방으로 볼 것 같죠? 네, 지역방이에요. 네. 서민수 외곽에서 볼을 약간 흘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빼냅니다. 고양 오리온 빠르게 넘겨주는 패스 그리고 단독 찬스를 만들어줍니다. 네, 역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고양 오리온이 이제 1분 45초를 남겨놓고 앞서 나갑니다. 원주 DB의 공격 서민수 김주성 문태종 막아세웁니다. 베이스라인 근처 서민수가 잡자마자 올라가는데요. 석점 림을 돌아나오는군요. 바깥쪽으로 빼줍니다. 한 번 더 가요. 이번에는 네. 디언테 버튼. 자, 김주성 선수가 골 밑에서 지금 리바울을 쳐내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네. 자, 3점 넣은 선수도 좋지만 저렇게 만들어주는 선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컨 찬스를 만들어주는 김주성 네. 선수였고요. 파울 조심해야 되고요. 공격 시간 8초 남았습니다. 노릭 스펜서 오른손 레이업 짧았어요. 원주 DB의 공격 최성모 다시 한번 외곽인데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정확했어요. 아, 다 따라왔는데 3점 두 방이 아주 컸네요. 앞서는 디언테 버튼 이번에는 서민수 59대 54 노릭 스펜서 네. 가볍게 올려줍니다. 자, 스펜서 선수도 이제 득점을 가동하나요? 근데 조금 늦었죠. 본인이 또 좀 해줘야 되는데요. 스펜서 선수도 이제 10득점을 기록하게 됐는데 바깥쪽으로 벗어났어요. 고양 오리온의 볼입니다. 네, 지금 뭐 지역 방어를 좀 그 3쿼터까지 올린 게 아주 주요하고 있습니다. 앞서 디언테 버튼 선수의 석점슛 김주성 선수가 만들어준 세컨 찬스였고요. 그리고 서민수까지 석점을 꽂아 넣었습니다. 연속 석점. 석점차 스펜서가 춤을 춥니다. 그리고 네. 미들레인지 점퍼 정확했습니다. 서민수 선수가 맞기에는 좀 스펜서 선수가 좀 빠르죠. 스피드가 버튼의 패스 벤슨 서민수에게. 샤클락과 게임클락은 3초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격 시간은 10초 남았고요. 안쪽으로 올라가는 과정 반칙이에요. 자, 이거는 패스를 자유투인가요? 네. 마지막 동작 마지막 네. 동작이 지금 패스 동작이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자유투를 못 받고 사이드 아웃이네요. 네. 이번 시즌을 이제 시작을 앞두고 또 강조된 부분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은데 올라가는 과정 슛 동작이 아닌 또 변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이드에서 패스를 이어가겠고요. 최성모 선수가 빠집니다. 두경민 선수 다시 투입됩니다. 두경민 선수는 현재 일단은 파울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언테 버튼 버튼의 석점인데요. 버튼 들어갔어요. 아, 이제 저 스텝에서 슛도 좋은데요. 마지막 슛 시도 스펜서 짧았습니다. 자, 이렇게 3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3쿼터는 62대 58로 원정팀인 원주 DB가 앞섰습니다. 과연 3, 4쿼터 후반전에 조금 주춤했던 고양 오리온이 그 모습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저희는 마지막 4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